강동구 성내동은 송파생활권으로 천호역 인근 지역은 강동구 최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한강과 올림픽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상급 입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저평가받아온 지역입니다. 특히 성내동은 8호선과 5호선을 통한 교통조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강남 4구 중 유일한 비규제 지역인 강동구라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천호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남 4구 한강변 저평가된 성내동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내동 입지 분석. 2024년 기준 강동구 인구는 46만 명이며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8,210세대 4.2%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4년 상반기부터 2026년까지 성내동에 확정된 신규 입주의 정물량은 총 342세대 4%대입니다. 성내동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3,700만 원으로 천호동과 성내동 대부분 지역이 상권 지역으로 1,650개의 단일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둔촌동역 인근 30여 개의 소규모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2024년 3월 드디어 개통됩니다. GTX-B 노선 또한 2024년 상반기 착공되며 GTX-D-E-F 노선 신설 작업도 본격화하게 되는데 강동구는 강동역과 교산역이 GTX-D 노선에 포함되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동구에는 고덕비즈밸리에 일자리 공급 호재가 있으며 구역 내 이케아가 오픈 예정이고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의 교통호재와 2024년 8호선이 구리, 다산을 거쳐 별내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다양한 개발호재를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가 높은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내동 재건축 재개발 현황. 2024년 기준 성내동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성내 3 재정비촉진구역과 5 재정비촉진구역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천호 1구역부터 4구역, 8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근 천호동과 수도권 최대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 3구에 비해 노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강동구였으나 해당 재개발 사업들이 완료되면 약 3,400가구 규모의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진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특히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성내 5재정비 촉진구역 그란츠 리버파크가 완공되는 바로 옆 구역은 C3 특별계획구역으로 공동주택, 오피스텔과 수영장, 빙상장 등의 체육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성내호 재정비 촉진구역에 완공될 예정인 그란츠 리버파크는 지하 7층부터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로 성내동의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가 될 예정이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며 총 327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시행사는 국내 최고가 고급 주거상품인 청담동 원어청담을 시행한 DH그룹이고 시공사는 2022년 기준 시공능력 탑3 시공사인 DLENC이며 설계사는 원어청담, 압구정상구역, 코엑스몰 등을 설계한 대한민국 대표 건축설계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그란츠 리버파크 단지는 지하철, 백화점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될 예정으로 천호역을 통해서는 종로, 광화문 등 도심 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환승 없이 30에서 40분 정도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강남 업무지구도 한번 환승으로 20분 대에 편리하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란츠 리버파크는 브랜드 선호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입지 여건도 돋보이는데 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강동구 천호역 주변은 대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강남권 신흥 주거타운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래가치가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란츠 리버파크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편으로 천호동 로데오 거리의 중심 상권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0일아울렛 등의 쇼핑시설은 물론 강동성심병원이 있어 단지는 지하통로와 연결되어 있어 인프라시설과 지하철까지 이동 편의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강동의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완성할 랜드마크 외관으로 재탄생 중인 강동구 성내동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